우리 나경보. 우리 우리 10연승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10연승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뭐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긴 연승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지만 한 경기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10연승이라는 연승을 해보고 앞으로 더 해보고 싶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블록킹 득점이 나왔는데요. 오늘 득점! 블록킹 득점!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매서운 나경보 뛰어났습니다. 하이볼 브로커는 3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나경복입니다. 오늘 브로킹 감이 좋았나요? 제가 최근 삼성화재 경기 때 두 경기 연속 브로킹이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브로킹을 좀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잘 맞아서 잡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소심하지만 그런데 조금 소심도 하려고 하는데 끈기는 얘가 있기 때문에 끈기는 있어서 꼭 해내고 만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나요? 소심한 거랑 제가 해낼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사람이라면은 해내고 싶은 거는 다 해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해내고 싶은 일은? 우승이죠. 우승은 꼭 해보고 싶고 저희가 우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승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자유의 질문하면 돼요? 춥죠? 요즘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추위 잘 타는 재욱이 형. 2세트 초반에 끌려갔지만 결국 역전을 했는데 어떤 점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요? 목을 다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을 다쳐서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린 것 같아요. 제가. 네. 저 거기서 힘들었는데 잘 참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경복이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높이도 좋고 브로킹도 잘하고 서브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경기 중 해맑게 웃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제가 인상 쓰면 애들도 인상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웃으려고 하고 그래서 팬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팀 분위기를 위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허리는 괜찮나요? 근데 뭐 매번 물어보지만 지금 추워요. 허리 괜찮아요. 허리 너무 괜찮아요. 추워요. 10연승 했으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저희가 10연승 할 수 있는 것도 또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힘을 받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10연승이란 걸 재욱이 형은 해봤지만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기분을 두 배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0연승에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해서 팬분들께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우리 나경보 뭐야? 우리 나경보. 아 그런 거였어요?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예. 우리 나경보 오케이. 아, 뭐요?